안녕하세요. 월드오토의 이해철 팀장입니다. 오늘은 5월이 다가왔으니 가장 중요한 BMW 5월 프로모션 안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BMW의 1시리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 차량 구매하실 분 계시다면 최대한 빨리 알아보셔야 합니다. 118D 조이와 스포츠 트림은 4월 이후 추가 입항 물량이 전혀 없고 7월 이후에 신규 120i 모델로 대체되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재고도 별로 없고 모델별로 무려 조이는 650만원부터 스포츠는 680만원, 엠팩 모델은 730만원까지 할인 혜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시리즈 차량인데요. 이 시리즈도 액티브 투어러, 어드밴티지 트림 및 럭셔리 모델은 4월 이후 추가 입항 물량이 없고 218D 그랑쿠페 어드밴티지는 7월 이후 220i로 대체되어서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재고에 한해서 이 시리즈 모델별로 650만원에서 최대 750만원까지 높은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BMW 모든 라인업 내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 중 하나인 3시리즈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할인을 보여주는 차량은 330e M 스포츠 패키지 이노프리 모델로 1,000만원 할인이 들어가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800에서 900만원 정도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기가 점점 늘어나면서 현재는 재고가 많이 부족한 4시리즈인데요. 전체적으로는 다른 시리즈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적은 할인이지만 55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할인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5시리즈 할인 보시겠습니다. 항상 재고가 부족한 5시리즈는 현재 모델별로 대기도 많아서 오래 기다리셔야 하는 차량이지만 저는 모든 차량을 빠르게 구해드립니다. 할인은 트림별로 850만원에서 950만원 정도 할인이 나오고 있고요. 가장 높은 할인을 받아보실 수 있는 차량은 5302 모델인데 무려 1160만원 할인이 들어가면서 5시리즈 중 최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6시리즈 차량입니다. 현재 가장 많은 할인이 들어가는 모델은 620D 엑스트라이브 GT 럭셔리 모델로 910만원 할인이 들어가고 있고 가솔린 모델은 450에서 550만원까지 디젤 모델은 840만원에서 최대 910만원까지 할인이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BMW에서 프리미엄 세단 7시리즈입니다. 현재 가장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자랑하고 있고요. 하반기부터 입항이 재개되는 M760Li 전 모델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들은 기본적으로 평균 2500 이상 할인이 들어가면서 프리미엄 세단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어서 세단 중에선 마지막인 8시리즈입니다. 현재 차량가가 1억 3천만원을 넘는 차량이지만 현재 프로모션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차량이다 보니 프로모션보다는 차량 자체와 저에게 진행시 빵빵한 서비스를 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지금부터는 SUV 모델을 보실 텐데 가장 먼저 X1 차량입니다. 디젤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추가 입항이 없다고 하니 빠르게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솔린 차량은 꾸준히 들어온다고 합니다. X1 시리즈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가솔린 모델로 추천을 드리고 싶고 기본 차량가가 5천만원 정도 되는 차량이지만 모델별로 800에서 1050까지는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X2 차량입니다. 이 차량도 X1과 마찬가지로 가솔린 모델만 꾸준히 입항된다고 하니 디젤 모델들도 950에서 1020까지 할인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인기 최고인 X3 차량입니다. 너무 많은 대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 차량인데 현재 가장 많은 할인이 들어가는 모델은 X3 M 컴페티션 모델인데요. 이 차량은 1800만원까지 할인이 나오고 있고 나머지 차량은 400만원에서 850만원까지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X4 차량입니다. 가장 많은 할인이 들어가는 모델은 X4 M 컴페티션 모델로 1800만원 할인이 들어가고 나머지 트림들은 500에서 800만원까지 준수한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X5 모델인데 X5는 현재 공식적인 할인이 다시 없어진 차량이죠. 그래서 X5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현재 트림별로 500에서 1000까지는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X6와 X7 차량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차량들은 X5와 동일하게 공식적인 프로모션이 있다가 사라진 모델들인데요. 그렇지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비공식으로 제가 지원을 해드리기 때문인데요. 이 차량들은 별도로 문의를 주시면 최대로 진행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BMW 5월달 프로모션을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프로모션은 상시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내용이 차량 구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월드오토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